여기까지 뭐 내리고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와 너무 잘 만든 느낌이고 와 전매기는 보지 않지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오. 대박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피규어 리뷰는 바로 앞에 있는 요 녀석들입니다. 블랙 위도우를 아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 원래는 작년 4월에 개봉을 했었어야 맞는데 코로나 시국도 있고 그래서 자꾸 뒤로 연기가 되면서 작년 11월, 올해 5월로 밀렸다가 결국은 7월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마블 페이즈 4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으로 멋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개봉을 안 하고 밀리면서 마블 영화 뽕이 빠지면서 내 조회수도 좀 빠지면서 구독자도 조금 덜 차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개봉이 늦어지면서 이 친구 개봉들도 다 늦어졌어요. 요 친구야 뭐 조금 늦게 나왔으니까 작년 4월까지 안 했지만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윈터 솔저 버전이랑 인피니티 워 버전은 제가 리뷰를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혹시나 요 친구들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상훈TV의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블 여성 히어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종류가 나왔습니다. 핫토이에서.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아이언맨 1에 있는 블랙 위도우도 있어요. 곱슬곱슬 빠마 이렇게 길게 웨이브 준 그 친구는 구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루즈가 많지 않아서 잔잔바 리뷰처럼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이 친구만 정식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 친구들도 저도 지금 이제 처음 봤어요. 멋있고 귀엽고 섹시하고 시대별로 변천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뷰해드렸던 요 두 채 빼고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벤져스 1의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때 이제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죠. 어벤져스 1 박스 패키지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뭐 헐크는 녹색, 호크아이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시그니처 색깔을 하고 있는데 블랙 위도우는 파란색에 은색 실버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피규어부터 보여드릴게요. 까만색 레자 느낌의 쉴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뭐 쉴드를 맹신하고 있었죠. 똑단발, 조금 짧은 느낌의 붉은 헤어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도 재밌는 게 아이언맨 1때는 긴 머리에 이렇게 뽀글뽀글 했다가 윈터 솔저에서는 좀 중단발 정도 긴 머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다가 어벤져스 1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자르고 컬을 좀 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약간의 이런 붉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스칼렛 요한슨 누님이 머리 또 바꾸는 것도 좋아하나 봐요, 시리즈별로. 아무튼 차츰차츰 보여드리기로 하고 어벤져스 1 기본 베이스, 클래식한 베이스인데 여기에 블랙 위도우라고 써 있고요. 권총이 이렇게 작은 권총. 이게 약간 이게 뭔지 글록인가 이게? 이 총뿐만 아니라 또 루즈가 좀 더 들었어요. 블랙 위도우의 뭐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에 나가는 전기 파츠와 손 파츠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동전같이 생긴 요거는 이렇게 딱 던져서 이거 전기 지지직하는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안 뜯은 거 여러분 알겠죠? 박스만 계속 들어가 있다가 이제 얘가 세상에 빛을 봤습니다. 중고로 샀는지 새 거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본 주먹 여기 파츠들이 들어있는 거에 색깔만 약간 파란색으로 이제 전기가 통하는 느낌으로 교체해 줄 수가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손 파츠 역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요거 한 쌍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손은 펼친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총을 잡고 있는 손 한 쌍 등등 해가지고 세 쌍 플러스 전기 손까지 한 쌍 해서 4쌍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루즈들이 좀 적은 만큼 이렇게 손 루즈는 그래도 4쌍이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1에서 사실 블랙 위도우가 본인의 무기는 좀 약하지만 치타오리 병사의 무기 요걸 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여러분 박사 그 연관 거기 꽂아가지고 이제 워머를 이제 마지막에 닫잖아요. 움직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 1 버전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1에 이어서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블랙 위도우가 되겠습니다. 박스도 이제는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A라고 쓰여져 있고요. 붉은색에 까만색 느낌의 블랙 위도우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여드리면 지금은 컬이 제2의 가모라 나옵니까? 제가 이 식물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이 비닐을 좀 씌워놔서 그런지 딱 눌려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좀 정리는 필요하고 대신에 스칼렛 요한슨의 헤드 자체는 굉장히 좋죠. 이거 여기까지 뭐 내리고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애기들도 보는 채널이고 해가지고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위키피규어나 하비킴 가서 보세요. 나는 이걸 꽁꽁 싸매야 되겠다고.
일반 그냥 까만색 느낌의 심심할 수 있었던 수트에서 블랙 위도우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충격 장치들이 온몸에 이렇게 좀 더 있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총은 원래 양쪽에 계속 달았었다면 지금은 왼쪽 한쪽에만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인의 벨트에 찰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차여져 있고 부츠들까지 통굽이지만 발목의 움직임이 아주 살짝씩은 있는데 뭐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어? 아 아니구나 뭐 이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에이즈 오브 울트론 버전은 진짜 생소합니다. 다소 이 친구가 무기가 많아요. 이제는 이만한 이제 총을 들고 다니죠. 쌍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폈다 접었다 이런 부분들도 움직여지는 요거도 이제 곰봉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 있다가 탁 펼쳤을 때 이런 느낌 착 해서 여기 전기가 탁 통하는 느낌의 이펙트 파츠까지 주는데 요 이펙트 파츠는 손에 껴서 아 이게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주먹 쥐고 쏠 때 이런 느낌의 전기 파츠를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루즈가 좀 빈약한 느낌의 블랙 위도우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런 이제 총 큰 거 두 개 넣어줌으로써 그런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 있었던 친구 같습니다. 에이즈 오브 울트론 버전의 블랙 위도우 역시 손은 총 이렇게 네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11호로 넘어갑니다. 또 역시나 패밀리룩 디자인을 하고 있는 예쁜 박스 빨간색을 가지고 있지요. 아이언맨 편이었다라는 얘기고 사실 아이언맨 편이었지만 또 스파이답게 배신을 때린다라는 스포일러 이제는 뭐 다 아시니까 긴 머리에 이 헤드 조형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앞에 친구들보다 저는 이 친구가 최고라고 보여지고 머리 컬 자체가 또 잘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마빈형 ST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관리를 좀 잘해주는 녀석들은 그만큼의 또 매력이 좀 있기는 하죠. 여기도 사실 이게 지퍼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지퍼를 최대한 좀 닫아주고 계속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총이 양쪽에 총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점은 뒤쪽에 이제 곰봉이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빠집니다. 두 개를 빼서 곰봉을 이제 또 채울 수가 있는 건데 곰봉 자체도 진짜 옛날 사람인데 빅보스맨이 쓰던 그 곰봉 아 이거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찰 진압봉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다가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전의 파란색이 빠지고 약간의 회색 아크릴로 채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녀석 역시 손은 총 4쌍이 들어있고요. 손목에 있는 전기 충격 장치가 파란색으로 빛이 나는 거 한 쌍이 더 들어있어서 파츠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11호 블랙 위도우의 가장 큰 특징은 앤트맨 미니어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요거 이렇게 좀 숙이고 있는 요런 느낌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요때 이제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큰 재미와 액션의 이런 풍성함을 또 더해준 앤트맨 고 루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루즈라고 해야 되나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친구가 머리를 기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리뷰를 해서 보여드렸지만 인피니티 워 블랙 위도우 사실 헤드 조형은 너무 좋은데 이 머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머리가 좀 너무 샜다. 캡틴 아메리카 팔콘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좀 이렇게 탈색을 진하게 한 느낌인데 실제로 영화상에는 이렇게까지 하얀 머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금발인데 생각보다 많이 하얗게 했던 그런 느낌이고 옷 자체가 이때부터는 좀 많이 좀 바뀝니다. 약간의 그런 밀리터리 스타일로 이렇게 좀 바꿔지는 느낌 그리고 총 대신에 여기는 이런 느낌을 양쪽에 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진압봉 같은 게 이제는 발전돼서 뒤쪽에 이제 꽂았다가 펼쳤다가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부터 전투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게 개봉을 하네요. 엔드게임 블랙 위도우 되겠습니다. 정말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죠. 요때 앞에 있는 그림은 피규어가 아니고 사진으로 보입니다. 피규어인가? 피규어 대박인데? 이제는 뭐 구분이 자꾸 잘 안 될 정도로 눈이 침침해가지고 사진 같아요, 사진. 피규어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블랙 위도우 이렇게 또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끝으로 블랙 위도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는 하는 거지만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는 요거 이전에 그런 느낌들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에 피규어가 분명히 뭐 나올 거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고편에 흰색 수트도 입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버전들이 좀 나와주면 아 우리가 나타샤 로마노프를 보냈지만 피규어로 그녀를 또 기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마블 역사에 11년 동안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아이언맨과 같이 은퇴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형 뭐 깔끔합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처럼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형모가 좀 좋고요. 진짜 이제는 이 머리
이런 거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아 너무 잘 만든 느낌이고 꽁지 머리가 원래는 조금 더 인피니티 워의 그 밝은색 머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조금 더 끝에만 살짝 있는 느낌이고 뒤쪽에도 머리 묶었을 때 탈색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요런데 손에 깨알 타임머신 장치들 내가 엔드게임 버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트는 더 깔끔해진 느낌이고 지퍼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수축 가능한 고무 느낌입니다. 오 여기가 약간 많이 눌러집니다. 허리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얇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서 다 다른 바디를 쓰는지 같은 바디를 쓰는지는 사실 모를 정도긴 한데 계속해서 뭔가 바디가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까 초반에 봤던 어벤져스 1이랑 딱 비교했을 때는 바디 딱 잡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만져봤을 때 사실 뭐 잘 모르겠네요.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아무튼 최신 게 좋다, 새 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얘는 이런 곰봉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피니티 워랑 비슷한 느낌, 합치면 요렇게 되는 느낌을 따로따로 넣어주고요. 총 자체도 역시나 같은 총 계속해서 블랙 위도우의 시그니처 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다 바로 꽂아주면 되고요. 봉을 이렇게 지금 꽂을 순 없으니까 손잡이만 요렇게 따로 파츠를 넣어줘서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진짜 너무 좋다. 조형모가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지 않아서 훨씬 더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이 도드라지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예뻐요. 손 파츠는 4쌍 들어있고 특별한 루즈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느낌의 그런 호크아이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호크아이가 확실히 조금 더 루즈 구성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뭐 블랙 위도우 자체는 맨몸 격투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그 큰 총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면 아이언맨 1의 그 블랙 위도우를 모았어야 되나라는 이놈의 라인병이 또 도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블랙 위도우의 역사를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트 자체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느껴지실 것 같고 가장 다른 점은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다릅니다. 단발 길게 했다가 좀 잘랐다가 펌을 많이 줬다가 길렀다가 탈색했다가 머리를 묶고 여기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또 투톤이 또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데 블랙 위도우가 이번 이제 단독 영화를 끝으로 은퇴를 하잖아요. 마지막 피규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나올 때쯤이면 예약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항상 이제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제 나오긴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까지 또 발전을 했고 또 어떻게 제대로 또 영화의 그 스타일을 또 담아냈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